뉴스 속보입니다. 마인크래프트의 1.12.12 버전이 업데이트 됐다는 속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1.12 둘러보기 김아람, 성준우, 김가람 학생의 녹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안성천 석초등학교 4학년 성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천 석초등학교 3학년 김가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천 석초등학교 5학년 김아람입니다. 예, 좋아요. 멋지게 오프닝을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할 거잖아요. 세 명이 1.12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무엇이 특이한지 그거를 안내하는 거를 발표를 할 텐데, 준우부터 앉아있는 순서대로 하나씩 하고 또 하나씩 하고 총 두 개씩 해주면 돼요. 네. 예. 무대에 일단은 준우 학생부터 카메라 쪽을 봐주세요. 안녕! 화면을 봐주세요, 화면. 네. 아저씨? 04 말고 07부터. 네. 07 어디 갔어요? 예. 네. 자, 인사부터 캐릭터로 인사 좀 해주고. 안녕하세요. 예.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요? 앵무새가 길들었는데 어깨 안 앉을 때 앉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아, 앵무새를 길들이고 길들인 앵무새를 자기 본인의 어깨에 앉게 하는 방법. 네. 예, 해주세요. 지금 누가 계속 무대를 망치고 녹화를 방해하고 있는데, 예, 왜 그런 거죠? 하지 말까요? 아니요. 근데 계속 이러면은 할 수가 없는데 왜 무대에다가 됐어요. 아, 시멘트 누가 깔았어? 안 되네? 왜 안 되지? 해야 되는데? 됐어요. 네. 일단은 무대를 복구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죠. 야, 복구하겠어. 야, 앵무새 그만 그만해. 길 들이는 거를 다시 해줘야 돼요. 준우 학생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아, 이거 진행이 안 되겠는데. 자, 됐습니다. 복구됐습니다. 그리고 자, 준우 학생만 놔두고 두 학생은 무대 밖에서 좀 대기해줘요. 네. 준우, 시작해줘요. 네. 앵무새를 놔두고 호박씨로 우클릭을 해서 길린 다음에 앵무새한테 이렇게 다가가면 길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하트가 안 떴는데. 하트 떴는데 지금 준우가 두 마리 얻고 있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점프해서 한 마리 날려버리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어깨에 앉아요. 아, 생략할까요? 그래요. 알았는데. 앉았네. 원래 길들이는 모습하고 어깨에 앉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길들이는 앵무새가 두 마리나 더 있었고 영상과 상관없이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생략되고 그냥 넘어가는데, 준우가 괜찮다면 그냥 넘어갈게요. 준우는 하나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가람 아삭공사 화면으로 와서 인사 한번 하고 진행해줘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였지? 누구였지? 일전이 환역사. 환역사를 소개해 볼 거예요. 그게 맞아요? 뭐지? 뭐야? 일루셔너 어쩌고. 아, 근데 두 가지를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네. 예. 나중에 할 것과 먼저 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서 하면 좋은데요. 네. 그냥 그거부터 할 거예요? 네. 비 좀 꺼주세요. 아, 왜 뒤로 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됐어요. 예. 저 게임으로 영어를 좀 바꿔주세요. 맞아요. 얼마나 아픈지. 저를 못 맞아. 이건 아파요. 죽일 거야. 엄청 아파요. 나오기만 해봐. 죽일 신도에서. 일단 숨었어. 일단 숨었어. 나오면 말해요. 예, 소환했어요. 야, 이리 와줘. 아, 안녕, 안녕. 귀엽다. 아! 왜 이렇게 쎄? 아파. 난 아무 잘못 없어.
아프다고. 설명 좀 해, 설명 좀. 얘네들이 때리면 한 3칸 반쯤 자라요. 그리고 또, 또. 그리고 공격력이 아스요. 그리고 민자처럼 분신술을 해요. 예, 일단은 누군가가 쟤네들을 정리해줘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 지금 방금 죽어서 여기로 다시 왔거든요. 됐어요. 원래 가라미는 앵무새부터 해야지 되는데, 그죠? 그건 네. 다음에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예, 사람이 물에 무대로 와서 화면을 좀 보고 인사한 다음에 바로 진행할게요. 맞아요. 아사꼬밀 예, 끄덕끄덕 인사하고 보통은 10분째로 굽신거리면서 인사하는데 그렇죠. 예의 발라요. 됐어요. 어떤 거를 발표할까요? 저요? 저는 처음에 시멘트를 할 거예요. 시멘트 블럭에 대해서 추가된... 알려주겠다? 네. 예, 좋아요. 해보죠. 네. 발표자 외에는 무대 밖에서 대기해줘요. 게임으로 먼 좀 해주세요. 시멘트가 이런 겁니다. 근데 시멘트가 모래처럼 무대로 오셔야죠. 무대로. 예. 네, 모래처럼 공중에 좀 떨어져요. 아우, 그래. 예. 네. 시멘트 가루네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색깔도 여러 가지죠. 네, 색깔도 잠깐만요. 색깔을 바꿔서 해주세요. 한 색깔로 하면 네. 색깔 바꿔. 모양도 이쁘지 않고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 색깔 시멘트를 한 줄씩 쌓은 다음에 예, 그리고 설명을 해주죠. 시멘트가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이런 색이 있어요. 저 검은색을 포함해서 이거 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위에서 쏟아지는 상태잖아요, 그죠? 네.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면 그 특성이 안 보이는데 어찌됐든 모래처럼 쏟아지는 그런 블록들이죠. 이게 그리고 이거 청색, 주황색, 정색, 황색, 노란색, 연두색. 근데 질감은 뭐 양털 블록이나 모래 블록이나 뭐 이거나 그래요, 그죠? 네. 깨끗한 표면이 아니에요. 그 하나가 더 시멘트에 예. 그 뭐지 물을 뿌리면 시멘트가 콘크리트로 변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멘트에 모래는 섞지 않았지만 물과 범벅을 해주면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되죠. 현실하고 똑같아요. 자, 예, 뿌려주세요. 그러면 좋고 다 되면 일단 망할게요. 예. 되면 물을 없애주세요. 살짝만, 됐나요? 네, 살짝만 되려고 이렇게 변합니다. 아까랑 모양이 다르죠. 예. 시멘트 깨끗한 표면이에요. 네, 콘크리트 아주 시멘트, 단단한 느낌. 약간 점포 같은. 그럼 밑에서부터 한번 밑에 거를 부셔볼래요? 이거 쏟아지는지 안 쏟아지는지. 이거 안 쏟아지. 안 쏟아지. 예. 그러니까는 쌓을 때 색깔별로 한 줄 한 다음에 밑에를 깎아주면은 딱 그 모양도 이쁘게 남고 좋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특성의 콘크리트 블록을 시멘트 블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준우 학생 다시 무대로 와주세요. 그리고 침대는 무대에다가 설치해주세요. 예. 화면을 보고 지금 위에서 블록이 왜 또 예. 시멘트가 우리 촬영에 협조를 안 하면 나중에 볼 때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서로 도와주면서 편하게 화면 보고 일단 캐릭터 좀 한번 보여줘봐요. 됐죠? 예. 아까 길들였던 앵무새가 그냥 어깨에 앉았네요. 침대도 한 가지 색깔이에요? 아니요. 예. 옆에 한두 가지 더 설치해주세요. 그래도 새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다른 색깔의 침대가 좀 옆에 있으면 좋죠. 어떤 거를 발표할까요? 침대도 슬라임 블럭처럼 점프하면은 튕겨나가요? 네, 튕겨나가요. 그래. 한번 해볼까요? 게임 모드 안 바꾸고 그냥 해보죠.
거기서 내려 뛸 거예요. 좀 더 높은 데서. 자, 아이고. 슬라임 블럭만큼 많이 튕기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조금씩 튕기네요. 주의사항이 있다면서요? 네. 어떤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무 높이서 점프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슬라임 블럭과 달리 데미지를 입는 네. 예, 그런 구조네요. 잘 봤습니다. 다음 아삭공사 이제 무대로 와주시고 발표를 시작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거를 소개하고 싶어요? 뭐지? 앵무새 많이 모으면. 아, 앵무새를 많이 모으면 죽어요. 다. 예, 너무 뭐 본인만 알 수 있는 그런 짧은 얘기였는데 한번 해보죠. 어디 갔어요? 높은 데서 해야 되는데. 예. 무대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좋긴 한데 어찌됐든 열심히 쌓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높이 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높이? 쌓아야 돼요, 내가. 아, 지금 다 쌓았어. 네? 쌓았다고. 아, 아사공이한테 밑에 거를 부셔달라 그래요, 그럼. 형, 밑에 거 좀 보여줄게요. 네. 보여줄게요. 잠깐만, 앵무새 슈퍼맨 할 거예요. 아,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네. 여기 있을 텐데. 어디 있지? 앵무새 이렇게 보고 싶은데. 앵무새, 여기 있다. 앵무새 아직 왜 이래. 됐어요. 예,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그럼 이거 이따 부숴드릴게요. 네, 잠깐만. 됐어. 조준, 빨리. 오, 뭐야? 블레이드 같은데? 아우, 소리도 재밌네요. 팝콘 튀겨지는 소리인데, 팝콘 튀겨지는 소리. 그렇죠, 팝콘 튀겨진 소리. 이거 하다 나중에 팝콘 튀겨지는 소리. 자, 부서드릴까요, 이제? 네, 저는. 자, 두 가지를 먼저 해봐야죠.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건드릴게요. 터지기 전에 발표자가 기본적으로 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때 도와주고요. 제가 잘해야 돼요. 안면 터져요 이거. 좋아요. 건들어봐요. 오, 일자로. 건들면 일자로 그냥 쫙 펴지네요. 쟤네 둘이 뭐 마주보고 있는 거 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은요. 그냥 건들지 마 이번엔. 네. 수술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딱 멈출게. 그냥 멈춰라고. 이런 건 됐어. 지금 하죠. 네, 됐어요. 할게요. 이 정도면 됐어요. 보여요? 블럭 부셨어요. 네, 보여요. 뭉쳐있는, 엉켜있는 상태로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하지 마! 해야 이거 알아서 해. 얘가. 하지 마. 안 닿아요, 어차피. 이렇게. 중간에 건든 것 같은데? 건드렸어요. 어쨌든, 땅에 떨어지나. 건들거나 하면 일자로 쭉 펴지죠? 네. 예, 좋았어요. 아니, 다음. 그런데 땅에 떨어질 때는 그 동그랗게 떨어질 때도 있긴 있어요. 그래. 일자로 펴지지 않고 동그랗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다음에 우리 직접 해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 마지막 발표자 무대로 와주세요. 무대로 와주세요. 아삭공예. 네. 일단 화면을 한번 봐주시고 엎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을 한번 봐주시고 땅을 엎드리겠습니다. 그냥 엎드린다. 잘못했다는 뜻이네요. 좋아요. 바로 해주세요. 네? 뭐 할까요? 근데 일단 소리가 커야 되는데 소리. 소리 괜찮아요. 잠깐만요. 제 거 소리가 아니 그 노트북에서 소리 키우면 안 되죠. 그렇죠. 일단은 무대에서 해주세요. 네, 무대에서. 와! 우리 주변의 소리를 다 없앨까요? 네. 안 돼! 일단 그런 소리부터 안 내는 걸로 그렇게 하죠. 어때요? 플레이어 빼고는 모두 죽일게요. 앵무새들의 소리가 여기에서 많이 나니까. 제가 할 거는 노트블록이에요. 노트블록? 이번에 새로 밑에 있는 블록에 따라 노트블록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아. 자, 일단은 아무것도 없을 예. 때는 잠깐만요. 이 옆에 네. 클릭 클릭 소리 내지 말아줘요. 이렇게 소리 나고 예. 이런 거 있을 때는 자, 뭐 어, 소리가 딱딱하게 나요. 자, 뭐 나눌게요 지금. 네, 뭐 시멘트. 봐봐요, 나눴네 제가. 시멘트는 또 이런 소리고. 철블럭이나 이거 다이아몬드, 이거. 뼈블럭, 금블럭, 뼈블럭. 어, 뼈블럭은 아주 뼈가 부딪히는. 네, 예, 경쾌한 소리. 네, 제 다이아몬드 블럭. 어, 다이아몬드 블럭 해보자. 저는 한 번. 어, 다이아몬드, 골드. 그거 한 번 꺼내. 다이아몬드 금 철을. 그거 콘, 그 뭐였지? 그거 꺼낼게요 어쨌든. 콘? 뭐지 그? 콘크리트. 콘크리트 한 번 꺼낼게요. 아, 좋아요. 흑요석도 해볼까요 흑요석? 무슨 어, 색깔로 꺼낼까요? 아, 빨간 색깔로 꺼낼게요. 일단은 이거 세팅해서 하고. 아, 저거 그렇죠. 제가 종류별로 블럭을 일단 배치한 다음에. 자, 이거 좀 저희가 이 밑에 있는 블럭 꽂을까요? 괜찮아요. 자, 이거 좀 해드릴게요. 어, 일단은 마지막 무대니까. 콘크리트예요. 예. 노트 블록, 노트 블록. 유리는 무슨 색깔 할까요? 무슨 유리는 텅 빈 소리야. 자, 일단 제가 먼저 콘크리트부터. 네, 이거 유리부터. 뭐야? 딱딱한 소리 나는. 예, 그러네. 이런 소리고 콘크리트죠 이게. 어. 콘크리트는 뭐? 완전히 딱딱한. 네. 시멘트랑은 예. 다르네요 근데. 혹시. 어, 이것도 딱딱하네요. 아, 이건 그냥 캐는 소리 같은데. 철블록은. 철블록은 그대로 같은데. 예, 그래도 경쾌한 소리가 나요. 이것도 그대로. 어, 다이아몬드도 그러네. 아, 금블록 어, 약간 실로폰 소리 나요. 아, 어, 그러네. 자, 이제 다 됐나요? 우리 모여서 인사 한번 해보죠. 네. 무대에 모여서 인사를 하고 끝내죠. 뭐해? 인사해야지 돼요. 네. 안녕. 안녕. 목소리는 다들 안녕인데 캐릭터도 그냥 뭐 딴 거 하고 있고 화면에서도 딴 거 하고 있어요. 우리 캐릭터도 안녕. 화면 보고 좀 서보고요. 예, 좋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서야죠. 작업하지 말고. 좋아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여러분 안녕. 안녕.